그래서 요 분을 보시면은 아까 원성준님, 그러니까 자제분과 강소진님 두 분이서 5회차 시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초록뱀 라인델이 샀다는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토바보면은 20년 7월 3일자로 여기 더앤투자조합과 그 다음 푸름 제2호조합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투자를 했었다. 여기는 아시다시피 W금융으로 이제 초록뱀 계열이고요. 여기는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여행수 올케이라고 해서 HLB 관련 라인에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다.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 라인도 세력지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21년 1월 18일 날 보시면은 IOK는 정정 전과 정전 후에 대한 이제 공시를 내게 됩니다. 자, 사채권 양도 방법을 갖다가 잔금 수령 예정일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개월 정도 미뤄졌어요. 왜냐?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초록뱀 라인이니까 금액은 그대로 받는데도 미뤄졌다. 3개월씩이나 많이 기다려졌죠, 그죠?